그럼 뭐야? 수동태인지 능동인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who paid a little?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거니 약간의 돈을 받는 거니? 그렇지. 원래는 pay가 여기 보세요. 이거 5번. 5번. pay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돈 나오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I pay $10. 나 10불을 지불한 거야. For 뭘 살 때 지불해 볼까? 뭐 for my car. 되니? 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 돈이 없으면 목적 없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겠죠? 이게 되니 안 되니? 예를 들어서 $10, 10불은 were paid, 지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말하니? 이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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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배꼽씨. 오, 배꼽씨. 깜짝 놀고 있어. 자, 이거 됐죠? 써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하시고 3월 5일부터 변경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되는 시간하고 날짜는 알았죠? 3월 5일부터 변경되는 거니까 너네 화음 괜찮지? 아 화이 뭐 이렇게 뜨뜨리지 지금. 난 너네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화이를 옮길 수 밖에 없다고. 아 근데 수학 그 안 간 길이 있다고 했나? 아 뭐 안 돼? 화이 왜? 돼. 아니 그 원래 근데 민선은 어떻게 올 거였어? 원래 수요일 줄 알았어. 이점 없었어요. 아, 다행이다. 내가 니네 영어 성적은 책임진다. 무조건 이건 안 돼. 준홍이가 1등급 못 맞았다. 이거는 안 돼. 너네가 보고 있는 그 시험 과목 중에선 제일 잘 나올 거야. 쌤, 왜 제주도는 1등급 만들면 1타 강사 하셔야 돼요. 지금도 1타 강사.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6번. 그 3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o were paid a little extra? 약간의 extra money를 돈을 받는 사람이야. 뭐로? After class, 방과 후 수업으로. 이해되니? 됐죠? 6번에 3번. 6번에 3번. 틀리신 분. 7번에. 와, 이 문제 진짜. 2번이죠? Help는 뭐가 안 돼? 수업 안 되죠? 8번에 5번. 자, 틀리신 분. 어, 틀렸네. 자, 보세요. A 보세요. 왼 동그라미 친절한 분사구문. 써보세요. 친절한 분사구문. 야, 웬 접속사 왜 남겨놓은 거야? 해석하겠죠. 해석 쉽게. 해석 쉽게. 해석 쉽게. 해석 쉽게. 해석 쉽게. 해석 쉽게. 자, 분사구문 누구 쳐다봐야 돼? 주어. 주어. 빨리 찾아보세요. 주어 누구니? 본. 본. 아씨. 이? 앞에 있는 이씨 주어지. 아, 그치. 아, 정말 답답하네. 막까지 좋았잖아. 자, 네가 먼저 말했잖아. 디핑하고 디트 동그라미 앞에 있는 이타고 연결. 아 진짜 답답하게 할? 진짜 죽여버려.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야, 우리 가르쳐준 대로만 합시다. 알았지? 해석해볼게. 그것은 쏘아서 그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른대. 뭐 됐을 때? 물에 담궈져? 졌을 때. 담글 때가 아니라 담궈졌을 때라고. 이해되니? 모르겠으면 뒤에 인투 나왔잖아. 딥트지 시켜. 맞아 맞아. 어? 얘들아 우리 찍는 스킬도 있어야 돼. 뒤에 인투 나왔잖아. 그럼 PP 써야지 뭐. 난 띠 보세요. 이건 알아야지. 선행사 있어 없어? 있어요. 아 없어요. 어 없지. 그럼 대쓰자 그냥. 알았지? 선행사 없어. 대쓰자. 그다음 C 보세요. In addition to의 to는 뭡니까? 전치사 무슨 뜻이야 in addition to? 추가. 뿐만 아니라. 어? 게다가. 아 맞아. 어, 아 좋아. 게다가 아니야. 그 in addition이 게다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뭐뭐 이외에도 그렇지.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오케이. 됐죠? 자 숙제 드립니다. 숙제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오십시오. 목숨을 걸어봐. 세번 쓰시고. 야 1번 다시 한번 써라. 알았지? 그 다음에 50쪽 풀고 해석은 2에 9랑 2에 10 이거 두 개만 하시면 어려운 거지.
됐습니까? 아주 수고했습니다. 나랑 방어합시다 우리. 오늘은 한 몇 가지? 27번. 오케이. 점심 못 먹었는데 밥 좀 사 먹고 오세요. 아, 어차피 시간 뭐라고?